네, 김종호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추진 중이다라고 지금 소식은 나왔는데, 뭐 글로벌 파운드리에서는 아직은 뭐 확답은 안한것 같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인텔 뭐 미국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고 저희한테도 뭐 삼성전자의 라이벌이기도 하고요. 이 인텔이 이제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기 위해서 작업 중이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15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뭐 기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보도를 했는데요.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위해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인텔은 반도체 생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좀 꾀해왔거든요. 그만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일환으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려는 것이고 인수 대금은 약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3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인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측에서는 인텔과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지 않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때문에 이번 대형 뭐 M&A가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TSMC가 1등, 2등이 삼성전자, 그리고 3등 정도 하나요? 그렇죠. 글로벌 파운드리 세계 3위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요. 어떻게 해서 시작됐나 보면 2008년 인텔의 경쟁사, 또 공교롭게도 인텔의 경쟁사인 AMD의 칩 생산 부문을 이제 떼어내면서 분사해서 설립된 업체입니다. 미국 뉴욕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정작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한때는 시장 1위인 대만 TSMC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어깨를 선두를 했는데 2010년대 이후에는 이제 기술 경쟁력에서 대만 TSMC나 이제 삼성전자한테도 밀리다 보니까 3위까지 순위가 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TSMC나 삼성의 최첨단 제조 공정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보유한 탄탄한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인텔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물론 독일, 싱가포르 등의 이제 공장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AMD나 퀄컴, 브로드컴 등뭐 대단한 이제 고객들을 두면서 꾸준히 반도체를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AMD에서 분사가 된 이후 AMD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 물량을 얻어가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역시 약 16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이제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인텔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이번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수가 이제 확정됐을 때는 그러면 2위권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할 만한 영향이 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인텔이 인수 합병을 한다면 어찌됐건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 또 시너지를 낼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긴장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정확히 좀 시장 점유율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올 1분기 기준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56%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많이 쫓아오긴 했지만 18%의 점유율, 아직은 좀못 미치는 점유율이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와 대만의 USMC가 각각 7%의 점유율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시장 3위까지 뛰어오르게 되는 셈인데요. 앞서 인텔은 올 초에 이제 새 CEO가 취임한 이후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재진출도 선언을 했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을 쏟아부어서 신규 파운드리 공장도 건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행보거든요. 여기에 글로벌 파운드리까지 인텔이 품게 된다면 TSMC와 삼성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파운드리가 매각설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은 밝혔기 때문에 실제 인수로 이어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여부를 떠나서 인텔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안 그래도 오는 2030년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인텔이
이 분야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오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총수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미국 신규 투자가 사실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이 오히려 인텔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인텔이나 글로벌 파운드리 모두 아직은 삼성전자한테는 안 된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분석인데요. 다만 이 둘이 이제 M&A를 통해서 합쳐지고 본격적인 시너지가 더해지고 또 공격적인 투자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삼성전자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첨단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의 확보가 파운드리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빠른 판단과 투자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조언들을 했습니다.